레인 유럽 스포츠 14년, 15년씩입니다. 이거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게 달려 있었죠. 이게 이제 누르면 터치로 내비, 뭐 전화, 모드, 어라운드 뷰, 피 스위치 뭐 그런 것들이 작동됐던 거예요. 지금은 이제 레인지 로버 스포츠 전용 마감재와 와이드 모니터 바뀌었어요. 포인트는 이 뒤에 원래 이 공조와 오디오하고 연동되는 PCB는 순정을 사용합니다. 어쨌든 이 차가 출고된 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 모니터를 시공하고 나서 망가지는 경우보다는 그 모니터가 연식이 돼서 메인보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거는 뭐 어차피 차가 수명이 되면 망가지듯이 그거는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됩니다. 어찌됐든 요즘 나오는 차처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체하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. 레인지 로버, 뭐 제규어 다 시공이 가능하세요. 당연히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깔끔하게 연동되는 레인지 로버 스포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. 시공 전 캡틴홍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공하시면 즐겁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킹덤 캡틴홍.